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TV 김백수입니다. 저번 편 마무리 아마 코멘트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편과 이어서 찍고 있고요. 역시 복장이 바뀌지 않았죠. 소개 다시 해주세요. 네, 베스트버퍼블 리본 사장 리본입니다. 이번에 목소리가 좀 컸어. 잘 좋았을 것 같아. 이제 물을 마실 때 목소리가 좀 틀린 것 같아. 유튜브에 병진이라는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피규어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런 게 처음이라 뭐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니까 의아해하면서 이제 주소를 보내드렸죠. 근데 정말 보내주셨어요. 이 앤트맨 피규어를 진짜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난 착불로 올 줄 알았거든. 택배비까지 부담하시고 택배비 4,000원까지 부담하시면서 이걸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 먹었어. 알겠지만은 이제 20대 때부터 이렇게 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 공연도 하고. 근데 내가 공연하면서도 나한테 뭐 사인해달라거나 뭐 선물을 주는 팬이 없었거든. 같이 하던 애들은 다 공연 끝나고는 막 그 고정 팬들이 있어갖고 저러고 따라가면서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그 옆에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고정으로 하는 일을 계속 좀 해오고 있었는데 무대 서고 이런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게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서는 뭐 입을 싹 그냥 씻고 있을 순 없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새 거는 아니지만 산 걸 까먹고 또 산 제품들이 있어요. 중복으로 갖고 있던 제품들이 있어서 원래는 한 구독자 1,0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이벤트를 좀 해가지고 추첨을 좀 통해서 이제 제 방송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선물로 좀 뿌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중복 구매한 게 생각보다 꽤 많아가지고 나도 진짜 멍청한 놈이지. 중복대가니까 하여튼 이분한테 받고 있는 피규어 중에 시즌1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장동, 쇼도, 시관 제품, 오천크스하고 오지턴가? 얘가? 베지트인가? 오지턴가? 베지토라고 나와있네요. 아, 베지토라고 나와있네요. 예, 얘하고 마인부 이렇게 세 개가 요 시리즈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분께 추첨 없이 바로 네, 선물로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 번은 뜯어본 데다가 제가 집 이사하면서 좀 박스에 이렇게 꾸겨놓느라고 포장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이 3종 세트 해가지고 45,000원에 배송비 3,000원이 최저가로 내가 검색을 하고 왔거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개당으로 살라 그러면요 이 마인부 하나만 5만원이에요 세 개를 같이 사면 45,000원인데 얘 하나 사면 5만원이야. 이삭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히 이 마인부 같은 경우는 관절형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로 된 거는 얘가 유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시면 나름 갖고 노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이분 이제 글 쓰는 거 보니까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신 것 같아갖고 이런 거를 드렸을 때 뭐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 이 오천크스에는 껌도 들어가 있어요. 요 마인보랑 그 베지토에 들어가 있는 껌은 제가 먹었는데요. 오천크스에는 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껌도 좀 드셔보시라고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선물을 받았으니까 리뷰를 좀 해야 되겠죠. 요 택배 박스만 까고서는 이거 붙여있는 테이프도 안 뜯고 바로 갖고 왔어요. 바로 리뷰하려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앤트맨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어. 제가 슈퍼히어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블 영화 MCU 거는 다 챙겨보거든요. 혼자 극장 가서도 다 챙겨보는데 앤트맨이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가 아니잖아. 메인급은 아니니까. 그치, 메인급이 아니니까. 뭐 재밌게는 봤는데 이번에 앤트맨에 와서 또 재밌게는 봤는데 제가 이 원작 만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마블 코믹스를 못 봐가지고. 근데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앤트맨하고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이 다르잖아. 알아? 모르죠. 이 친구는 전혀 몰라 앤트맨을. 마블 코믹스를 본 게 전혀 없어. 아, 이번 방송도 험난한 게 예상이 된다. 할 얘기가 없어. 오늘 방송 왜 이러지? 오늘 찍는 방송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간에 요거를 좀 그 포장을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포장 뜯는 거 이 친구 시키는데 오늘 선물 받았으니까 제가 직접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분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그냥 택배 받은 거 딱 확인하시고 그냥 그대로 바로 보내셨대요. 이메일에 써있더라고. 그러면서 등기번호까지 또 친절하게 이메일로 적어주셔갖고 잘 도착했나 확인 메일 꼭 보내갖고.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요. 제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구독자들 중에 정말 좀 제 방송을 좋게 봐주고 계시는 분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리면서 중고문품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새 제품을 보내드리려면 빨리 구독자 1000명이 먼저 돼야 돼요. 수익이 좀 있어야 뭐 이벤트도 좀 빵빵하고 이러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로이존가? 그 유명한 방송인이 있다면서요. 그 경품으로 사기치다가 지금 구독자가 100만에서 75만으로 줄었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들어본 거 아세요? 저는 사기를 칠 생각은 없습니다. 사기는 안 칠 거예요. 아무튼 요 제품을 뜯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 미리 보고 온 게 아니라 뜯어보면서 감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뷰는 칼같이 해야지. 아무리 받은 건 감사한 거지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일단 뜯어봤는데 최첨단 기기를 좀 쓰라고 쓱 밀어놨네요. 딱 돌리면 들은 건 되게 없어요. 본체하고 교체용 손목 두 개 끝.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미니 사이즈의 앤트맨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한번 포장을 열어봅시다. 포장 여는 것도 굉장히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되게 조심조심해지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 플라스틱이 찢어지진 않겠지만 열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앤트맨 교체용 헤드나 이런 거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가격을 안 찾아봤거든요. 선물 받은 거라 가격 찾아보면 좀 그분께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가격은 따로 안 찾아봤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들은 게 없어서 이게 한 뭐 정품가가 보통 SH 피규어츠 같은 경우 제가 이 브랜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한 6만원, 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6만원, 7만원 정도인데 구성품이 이거면은 이거는 되게 좀 정말 애초에 무슨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치 얘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고추도 아니고 아니 뭐 그치 커졌다 작아졌다 그 타고 다니는 벌이라도 나왔으면 아 그치 차라리 벌 같은 거를 좀 껴줬으면 아 또 그러다 이게 또 벌은 이것보다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작은 사이즈가 저기에 있으니까 쟤를 태워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SH 피규어치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구동 관절 구동은 뭐 보장이 돼 있는 제품이죠. 아세요? 지금 이 친구 이 끝나고 두 번째 촬영 들어가는 건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넌 너무 표정을 못 숨겨. 친구 방송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안 되나? 딱히 흥미가 없는 아 그치 이 친구는 로봇만 좋아요. 요거 다음에 로봇 찍을 거예요. 이거 찍고 나서 아무튼지간에 뭐 관절 움직임 보면은 팔이 이제 이중관절로 돼 있어서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요런 이제 유연성 어깨도 한 90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깨 견갑이 있는데 팔 구부리고 보여주면 안 보여주잖아. 요거 이제 왔다 갔다 되게 돼 있어서 뭐 올리는데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왜 팔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관절을 되게 이상하게 해놨네. 그렇다고 베지터처럼 이걸 싹 돌려갖고 뭐 만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뭐 목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 목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거북목이네. 거북목이네. 저희 추나요법 좀 받으셔야 되겠네. 두통 좀 있으시죠. 그렇지. 실비보험 있으시잖아. 허리도 뒤로는 잘 꺾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잘 꺾이지는 않아요. 내장지방이 있나 보네. 내장지방이 또 있으시네. 아저씨잖아. 딸내미는 아저씨잖아. 운동을 못한다고. 뭐 다른 슈퍼히어로들처럼 막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받은 게 아니니까 장비빨이잖아 순전히. 다리도 뭐 SH 피규어츠답게 고관부 쪽에 관절 분할을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관절 분할을 한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그럼 대신에 이제 뭐 제기차기 같은 거는 뭐 양반 다리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양반 다리도 됩니다. 그리고 발목 끝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가게 돼 있죠. SH 피규어츠는 발목 끝을 참 잘 넣어줘. 발목 끝에서 반해버릴 것 같아. 거기가 발목 끝이라고 하지 않지? 아 발목이 아니지. 발가락이지. 나도 지금 정신이 나갔어. 왜냐하면 열어봤는데 별로 말할 게 없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뭐 리뷰는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되게 좋아요. 나는 일단 피규어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고 왜냐면 나도 이거를 보다가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제품 사진을 봤는데 들은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별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 가격에 이런 제품 사진이면은 조금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서 안 사고 있었거든. 이게 생기니까 좋잖아. 선물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보내주실 분들 계시면은 제 집 주소를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랑 모르는 사람 중에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셔. 나도 네 주소는. 그치. 뭐 저랑. 굳이 알기. 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도 제 집 주소를 모르죠. 제 거주지를 모르죠. 너 나 사는 동네도 모르잖아, 사실. 몇 번 들어오는데 기억하지. 그치. 굳이 내가 사는 동네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치. 이게 남자의 우정입니다. 남자들 사귀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여자를 못 만나고 있지. 아무튼지간에 뭐 아까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코믹스 버전의 앤트맨은 그 행크핀 박사거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옷 만들고 그 사람이 저기 토니 스타크 아버지랑 이렇게 싸대기 칠 정도로 되게 천재란 말이야. 그거 천재에다가 라이벌 기믹으로 나와. 나온대요. 나 코믹스는 안 봤는데 나무 위키는 찾아봤거든. 근데 이 편에서는 그 설정을 쓰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 왜냐면 이미 그 아이언맨 시리즈를 통해서 그 마블 코믹스 그 영화판 MCU가 잡혔지. 그래서 나이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 설정을 쓰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대 앤트맨을 만들고 원래 이제 와습이랑 같이 활동하는데 그거는 요번에 앤트맨의 와습에서 원래 행크핀 박사랑 그 와이프가 활동했던 걸로 좀 어떻게 설정을 얼렁뚱땅 이렇게 바꿔가지고 넘겨버렸어. 앤트맨의 와습은 되게 볼만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또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어벤져스 4로 이어지기 때문에 타노스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심심하면 보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화면에 크게 틀어놓고 봐요. 아무튼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캐릭터 설정은 그 정도인데요. 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찾는 게 있으면 그건 뭐 당연히 자막에 넣어드릴 거고. 근데 아마 저보다 캐릭터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서 제가 모르는 캐릭터가 별로 말이 없어요. 야, 나 이번 방송 되게 편집 빨리 끝나겠는데 2주에 한 번씩 올릴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 같이 세워놓는 거 정도 말고는 딱 보여드릴게. 그치. 이 조그만 앤트맨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유, 내 핀트가 나가니? 이렇게 조그만 앤트맨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씨 화면에 포인트도 안 잡혀. 조그만데도 되게 리얼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핀트가 안 잡혀갖고 카메라가 핀을 못 잡아요. 만져본 느낌이 없으니까. 아니, 심지어 여기다 세워놔도 씨 안 보이잖아. 뭐가 있구나. 저 먼지가 있네 이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조형이 잘 돼 있긴 한데 색분할도 돼 있고. 색분할이 돼 있어 심지어. 저 조그만 거. 안테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되게 애매하게 안테나도 있어요. 귀에. 저기 관절이 떴다면 더 놀라웠을 텐데. 여기에? 여기에다가 관절을 심으려 그러면은 그 일본의 그 기인들 그 쌀 아래에다가 왜 그 뭐 팔만대장경인가 그거 잡는다는 사람들 그 정도 테크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간에 지금 뭐 이 친구가 좀 만져보고 있는데 이러다 녹수 가라 그럴 것 같아 또? 아, 차라리 다음 걸 놓고 가야지. 아, 이 다음 건 안 됩니다. 이건 다음 건 제 돈 주고 산 거야. 안 돼요. 선물 받은 걸 주는 게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치. 선물 받은 건 더 멋지지. 생각보다 상당히 구동각이 별로. 그 관절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벤져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은 괜찮지.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있으면 뿌듯한 캐릭터.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혹시 몰라요. 인트맨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그럴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니 난 진짜 못 봐서 그래 그런 분들을. 왜냐면 어벤져스라는 거 자체가 일단 메인은 아이언맨이잖아. 저는 어벤져스 중에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고요. 나도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 우리처럼. 루저거든. 루저 진짜 루저거든. 열심히 세워보려고 지금 이 친구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안 서요. 그렇게밖에 세워주지. 예, 요 정도 각도에서 쓰고 좀 다이내믹한 액션을 취하려면은 저기 스탠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색이나 이런 거는 뭐 SHF답게 잘 돼 있어요. 뭐 스펀지미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재질 자체도 앤트맨 특유의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옷 재질 있잖아. 되게 고무 재질 같은 거. 딱 이 부분 되게 덥겠다 싶은 거. 난 앤트맨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 와, 되게 고생했겠다. 딱 엄청날 텐데. 하여튼 그런 고무 재질 채색은 되게 잘 살려놨어요. 확실히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확실히 참 잘 만들어 피규어를. 이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핫토이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아, 핫토이가 우리나라 브랜드인가요?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닌데 핫토이에서 그 얼굴 조형하는 담당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조형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피규어 제작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거든. 사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남의 나라 하청만 해주고 있지. 심슨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진짜요. 그 심슨 가족이 하청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가 있는데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또 한 군데는 인도인가? 하여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심슨 가족을 하청받아갖고 만들어요. 그 정도로 애니메이션 기술이 되게 뛰어난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내놓을 만한 애니메이션이 없지. 라제카? 김치월이요? 어? 김치월이요? 김치월이요? 그거 뭐야? 안 봤구나? 안 봤어.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 김치워리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뭐 공짜 영상이에요? 그냥 쿠키 영상만 봐도. 아, 티저만 봐도 뭐, 아, 저걸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아, 뭐 약간 플래시 같은, 약간 아니야. 옛날에 5인용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아, 그래? 뭐 나중에 하여튼 뭐 검색해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편집해서 잘릴 것 같은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고 있어. 아니 왜 할 말이 없어. 엔트맨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절대 선물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가능하다. 그치, 좀 안정감이 있는 자세는 가능한데 오죽할 말이 없으면 계속 자세만 바꾸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무기를 끼울 수 있는 것도 무기를 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목이라고 두 개 들어가 있는데요. 손목도 관절이 없어요. 아니 뭐 손목이 이렇게 있어요. 편손이 있는데 이거 갈아 끼는 거 보여드린다고 방송이 엄청 재밌어지는 거 아니잖아. 이런 캐릭터 잘못 걸리고 나처럼 리뷰 방송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다니까. 할 말이 없어. 차라리 좀 캐릭터 공부라도 되게 많이 해와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다큐멘터리 방송이 돼버려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슬슬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그쵸.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요번 방송은 더 이상 얘기를 해도 편집이 될 것 같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아무튼지간에 어쨌거나 저는 새 피규어가 생겨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일단은 그 구독자분의 성의와 감사한 마음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잘 받았고요. 조형이 굉장히 일단 잘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어벤져스의 정말 엄청난 팬이 아니라면은 굳이 돈 주고 사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아마 좀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들어있는 게 없을지 몰랐지. 아 물론 박스 안에 좀 이렇게 보이길래 아 되게 간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나 숨어 있는 거라도 있을 줄 알았지 난. 그 머리 들어있을 것 같았어. 그치. 근데 아마 이게 반다이잖아. 반다이는 나중에 이거 딱 피규어 내놓고서 반응 보고서 아 요게 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옵션으로 따로 막 혼합 판정 이라고 판다? 아마 벌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어벤져스가 뜨면. 어벤져스4가 뜨면은 아마 벌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뭐 와스베 끼 혼합 판정으로 해가지고 껴주든가. 이거 와스비 나왔나 이게?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와스비 나왔겠지? 언티맨 나왔으면? 아니네. 옵션 파츠라고 나는 게 딱 이거야. 여기 뒤에 보면 이거 되게 성의 없는데 솔직히? 무버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딩 조형 이렇게 돼 있고요. 옵션 파츠 있어요. 이게 끝이야. 와스비나 이런 게 나올 예정이었다면은 베지터나 이런 것처럼 팔아달라고 여기 사진을 넣었을 건데 얘네도 이걸 내놓고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자신이 없었던 거야. 정말 되게 살 사람만 살아라는 느낌으로 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굉장히 반다이의 상수에 한번 놀라면서 저는 일단은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거. 네, 감사드리고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리버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성남 리버문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요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